안녕하세요. 코업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사 영상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고, 간단한 컴퓨터 부품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타이탄 마크 V라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제가 원래 쓰던 게 저기 있는데,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 개 키보드를 사봤는데, 이왕 갈 거, 기계식 키보드 하면 어떨까 해서 이걸 샀어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7만원에, 기계식 키보드를 샀는데,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는 제가 지금 적축을 샀습니다. 청축은 많이 시끄럽다 하셔가지고, 적축을 선택했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또 외형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는 거였군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열 때 이렇게 열지 마세요. 간단한 기름 종이 같은 거를 요새 두면 이렇게 본 제품이 나왔네요. 오, 무겁다. 오이씨, 오이도 많이 나와. 아이고, 처음 개봉기라 이렇게 많이 미숙하지만 앞으로도 미숙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 기계식 키보드를 한두 번 만져봤는데 확실히 무겁긴 무겁네요. 그러면은 본 제품을 꺼내보죠. 상당히 무겁네요. 제가 쓰던 거에서 말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이 들네요. 처음 발죽 썩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꺼내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리뷰 같은 게 아니라 개봉기라서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예요. 아! 오. 아, 일단 떼봐서 먹어. 어떤 소리야? 나는지. 봅시다. 스위치는 체리사께 아니라 오테뮤라는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여긴 안 나와있고 ESC를 핫! 이렇게 적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나와있냐. 아이고. 10분 만에 완성한 나의 커스텀 키보드. 락을 해제하고 스위치를 들어올리라고? 어떻게 들어올리라는 건지. 새로구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청축을 넣어보죠. 이렇게 입력을 하는 약간 이상한 게 두 개가 붙어있네요. 이게 그냥 붙이면 되나? 아니면 뭐 키를 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꽂아서 교체해야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오, 꽤 뻑뻑하네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한 건가? 오, 이러면은 청축 교체가 됐어요. 약간 소리가 다르죠? 확실히 경쾌하긴 하네요, 청축이. 근데 확실히 시끄럽긴 하겠어요. 청축 빼고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청축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방송이나 그런 거 할 때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면은 약간 그럴까봐 약간 조용한 갈축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 어떻게 빼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네요. 이렇게 여기에 캡까지 다 줬어요. 물론 빼놓고 이렇게 보관할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러면은 외형 약간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밑면을 보여드릴게요. 오, 저 무겁긴다. 이렇게 제가 쓰는 키보드보다 약간 위아래가 좁고 별로 여백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식 키보드 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비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청소하기도 좋은 것 같고 확실히 깔끔해요. 저는 이렇게 막 디자인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아주 잘 정돈되게 박혀 있는 게 굉장히 좋네요. 뭐 폰트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나중에 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 약간 흠집이 많이 나 있어요. 여기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여기 위에도 약간 많이 까진 것 같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감점을 주고 싶네요. 7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이렇게 까져서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미끌림 방지 패드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뭐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약간 지금 키보드 저기 쓰던 거랑 약간 좁아서 오타는 많이 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질 않네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는 키보드가 스카이 디지털의 N키 L2인데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쁘질 않은데 확실히 맨브레인 키보드다 보니까 가볍고 약간 짜증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산 타이탄 키보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군더더기는 없고 완전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컴팩트예요, 컴팩트. 그러면 LED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정들었던 얘는 바이바이. 오. 이게 LED가 여러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FN키가 여기고 F9를 누르고 이런 게 있고요. 누를 때마다 오 이런 건 이렇게 신기하네. 이것도 뭐가 있을까. 이건 더 잘 보이기 위해 불을 끄고 올게요. 이 조명도 끌까?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보자. 뭐가 있을까? 가로줄. 이건 이렇게 나오네요. LED 백라이트 모드도 이렇게 키캡을 보고 그냥 누른 걸 녹화해가지고 쓸 수도 있나봐요. 아, 이렇게 윈도우 키를 잠글 수도 있네요. 게임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겠는데요? 한번 계속 써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면은 7만원에 지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네요. 처음 써보는 기계식 키보드인데 그래서 키보드를 약간 살펴보고 약간 쳐본 결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좋아요.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75,000원인가 7만원에 샀는데 기계식 키보드 입문하기에는 적당한 가격 같아요. 막 10만원 넘는 제품들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막 그리고 싼 가격에는 4만원 정도에도 기계식 키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겠는지 옛날 멤브랭 키보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돈을 약간 더 주고 기계식 키보드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물론 이거 키보드 입력하는 키감이라는 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봐요. 이거는 뭐랄까 좀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게 고무 아래 그 고무판으로 인식 고무 패드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훨씬 키보드 입력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느낌도 있고 확실히 키보드 사용하는 재미는 이게 훨씬 있는데 타이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손목 보호대가 없다는 점과 약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키관의 배열들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뭐 적응하면은 나아지겠지만 초반에 쓸 때는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제 배송이 잘못된 건지 약간 까진 게 많이 보이거든요. 아래도 몇 개 있고 위에가 좀 심한데 이거는 배송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배송할 때 다 이렇게 되는 제품인 건지 이거는 많이 아쉽네요. 깔끔해서 샀는데 이렇게 까여서 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뭐 그거 말고는 앞으로 이제 기계식 키보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멤브레인 키보드 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뭐 그리고 이렇게 LED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좋고요. 그래서 뭐 실사 영상을 자주 찍는 건 아니지만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입문한 계기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너무 놀라지들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앞으로 자주 가지고 놀게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코오바이드였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 근데 이렇게 촬영하니까 무릎이 되게 아프긴 하다. 앞으로 촬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